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세잔리. 전북대학교 유적 발굴 조사단은 육천과 수지천이 합해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이 고장이 선사시대의 대단위 쥐락지임을 밝혀냈습니다. 40일간에 걸친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유적의 연대는 청동기 시대 말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고, 토기는 대부분이 무늬 없는 무문 토기와 적갈색의 연질 토기로서 초기 철기 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로 만든 칼은 주조한 후에 아직 가공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리재 고곡은 이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서 유리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